여러분들이 오늘 할 거는 떡볶이예요. 봄 내려온다, 봄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짐승이 내려온다. 봄은 봄봄봄 팬이 날아들다가 말리마. 봄봄봄 기세가 남다르구나 원이로. 떡볶이의 주재료가 떡이에요.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렇게 떡볶이 떡을. 저건 떡볶이 떡이고 이거는 떡국떡. 이렇게. 떡볶이 떡은 바로 떡볶이를 들어가면 되는 거고 이 떡국떡은 이걸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쫄깃쫄깃해서 이건 바로. 저거는 맛없어요? 아, 저것도 맛있어요. 아... 이거 이대로 먹어도 너무 맛있어요. 사실. 한번 맛볼래요? 간장 참기름 이런 거 찍어 먹으면 예. 꿀에다가 찍어가지고 먹으면 맛있어요. 꿀도 괜찮고 메이플 메이플 I'm so excited for 떡볶이. Me too. 나 떡볶이 진짜 좋아하는데. I don't know what to think. 안 좋아? Never tried. You've never tried 떡볶이? Yo, he's never tried 떡볶이. Really? 아, 떡볶이 안 먹어봤어요? 한 번도? 아, 진짜? Oh my god. 네, 한 번도. 아니, 떡볶이를 한 번도 안 먹어. 방금 먹어본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왜요? 친구들 많이 안 먹는 거 없었으니까. 아, 특이하다. 신기한데? 외국 분들이 우리 떡 식감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다는데. 마시멜로는 좋아해요? 맛이 아마, 네, 괜찮아요. 마시멜로. 아, 이거는 마시멜로랑... 조금 많이 다른데. 마시멜로하고 젤리 식감. 스모어 알아요? 스모어? 마시멜로 구운 거. 아, 불에다가 이렇게. 네. 아, 그거보다 훨씬 질게. 예, 접시 있어요? You give me a whole one? 예, 많이 먹어. It's so big. 다 있어요? 먹어봐요. 저 사람이 이상하네. 네, 저도 좀만 먹을까요? 근데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누가? 아, 이거 파브리카 준떡이에요? 많이 드세요. 먹어봐요.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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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찍는 거야? 설탕. 아, 설탕, 오, 예. 안 먹는다고 하지 않았어요? 맛있어. 어때? 안 먹나? 좋아요. 아, 먹자. 농담이야. 알아요, 근데 안 찍었는데도. 우리 집은 뭐 다들 많이 하겠지만 간장 참기름에서 많이 먹잖아. 아, 그렇지. 깨 뿌리고. 이거 찍어 먹어봐. 간장 참기름. 이제 조금 맛있나요? 간장. 간장. It's good. 자, 여하튼 오늘 여러분들 배울 건 떡볶이인데 만약에 여러분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외국에 계신 분들이 떡볶이를 한번 따라 해보고 싶다. 만약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 그렇죠? 질문 있어요. 네. 뭐지 미국 엄청 지방에는 한입 맛도 없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약간 비슷한 게 그 미국에서도 이탈리 음식 먹잖아요. 근데 뇨끼? 뇨끼. 그러니까 뇨끼를 해봐도 돼요. 예, 뇨끼도 뭐 가능해요. 근데 이제 감자 뇨끼 쪽은 이 익스트림한 쫄깃쫄깃한 게 없죠. 지금 얘기한 게 뇨끼잖아요, 뇨끼. 어, 예. 이거 하지만 떡처럼 쫄깃한 맛은 없어요. 그래도 해볼 만은 하지.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수제비라고 해서 수제비로도 돼요, 수제비. 아, 맛있지.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 그래서 일부러 뭘로 하냐면 쌀떡으로도 하지만 밀가루로 만든 떡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떡볶이 먹으러 가서 제일 먼저 질문이 얼마예요? 하면 안 돼. 아줌마,
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아주 고급 회화예요. 그래서 약간 외국 사람인데 쌀떡 좋아해요, 밀떡 좋아해요? 그랬을 때 전 밀떡이 좋아요. 그럼 뭔가 뒤에 뭔가 아는 애가 됐네. 그렇지. 알았어요. 고급 회화 알았죠? 네. 쌀떡이에요, 밀떡이에요? 쌀떡에 밀떡 차이를 아는 분, 먹어본 사람? 그 저도 잘 모르겠지만 그 직먹, 북먹 같은 표현이잖아요. 뭔 소리야? 네. 아니 아니 아니. 진짜 라이언은 그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비슷한 차라리 표현. 모른다고 해. 네, 그냥 그 표현, 음식의 관념 표현. 아. 밀떡보다 쌀떡이 더 쫄깃해. 근데 요즘은 잘 만들어서 밀떡도 좀 쫄깃해요. 맞아요. 근데 쌀떡에 비해서 밀가루로 만든 게 좀 덜 쫄깃하고 양념이 좀 잘 배요. 자, 사실 한국 사람들은 학생 때부터 많이 먹어요. 어릴 땐 매워서 못 먹지만 이제 고등학생, 중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많이 먹는데 스트레스 받을 때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때 맵고 막 쫄깃쫄깃하고 막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음식 있나요, 강남에? 미국은 약간 단 거 먹는 거 같아요. 단 거 먹거나 아니면은 그 뭔가 폭식? 폭식도 많이 하는 거 같고. 캐나다 스트레스 받으면 뭐 먹어요? 술 먹어요. 아니 사실은 술 먹어요. 우리 여자끼리도 이런 샤크트리 보드 요즘 인기가 엄청 많은데요. 그 과일이랑 어떤 젤리 이렇게 예쁘게 정리하고 와인 스트레스 다 없어질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 지금 시경이가 그랬잖아요. 학생 때. 아 학생 때? 네, 술 못 먹어요. 사부님 뭐 드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우리 어렸을 때는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떡볶이를 집에서 해 먹는 거지 사 먹는 음식이었어. 난 시골 출신이거든. 아 진짜? 선출이. 신당동에 내가 중학교 때 올라왔는데 서울에 깜짝 놀래 신당동에 즉석 떡볶이가 동네가 있는 거야. 그래서 깜짝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지. 깜짝 놀래. 신세계지 거기. 거기 막 거의 DJ도 있고. 아 떡볶이 집 안에 DJ가 있어요. DJ 이렇게 맞아요. 너무 옛날 얘기예요. 이게 서울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 제 세대는 문방구에서도 팔았어요. 진짜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여기 나와가지고 그래서 옆에가 이제 그거 있어서 항상 맨날 이렇게 샀어요. 그럼 가슴에 국기를 바꿔. 자 저희가 이제 떡볶이를 만들어 볼 텐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 오늘 꼴찌 하시면 그 다음 메뉴를 위한 재료 준비를 위한 숙제를 이제 사부님이 주실 거예요. 외국 분들에게 있어서 한식을 단순하게 조리법을 가르쳐주고 방송을 통해서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떡을 얘기하면서 떡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낸 게 요리 주제가 정해지면 그 요리의 메인 재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요리를 만드는 중요한 재료들 중에 한 가지 뭐가 될지는 모르지. 근데 그거를 저희한테 비용을 주세요 아니면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그것도 소구사회. 저희의 벌칙 중에 하나인지 내 주머니 안에 있는. 아닙니다. 비용은 드립니다. 네. 네. 저희 프로그램 안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합리적이죠. 네. 바로 그거부터 물어보고. 네. 보통은 그냥 넘어가는데. 그런데 식재료가 생각보다 멀리 있을 수도 있어요. Oh my god. What if it's like 전라남도 해남 and like. 뭐 다 안 해. 완전 좋죠. 맞아요. 말 나온 김에 여러분들. 불사를 하고 다음번 재료는 담양이에요. 담양. 자 그래서 오늘 어쨌건 꼴찌 하시면 또 물론 좋은 공부가 되겠지만 어쨌건 하루를 빼서 재료를 구하러 가야 되니까 꼴찌 안 하시길 바라겠고요. 1등을 하시면 칼 주지요. 칼 준대요. 아마 아무나 칼. 저도 사실 칼이 탐나긴 하는데 하나쯤. 너도 그럼 대회에 들어가. 여기 자리 있네. 하빌이랑 같이 하면 되겠네요. 아 그래도 사부님 야, 제가 사부님. 칼을 받을 수 있지만 꼴찌 하면 너 담양이 어디 가야 되는데? 왜 자신 없으세요? 겁나세요? 떡볶이를 할 건데 여러분 재료를 좀 재료를 소개해 줄게요. 우선은 밀떡하고 쌀떡 있으니까 떡을 잘 골라 보세요. 뭐 두 가지 다 한번 해보고 싶으면
두 가지 다 골라와서 같이 섞어서 해도 되고 일반적으로 보편적인 떡볶이를 먼저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양배추, 양파, 대파, 그다음에 달걀, 라면사리 있는 거 좋아하면 라면사리까지 다 준비하세요. 자, 그럼 우선 떡볶이에 보통 일반적으로 길거리에서 파는 데는 달걀을 넣어 먹는 것도 있고 안 넣어 먹는데 일단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달걀 넣는 걸 좋아하니까 달걀부터 삶을까요? 4개 기준으로 대략 물 잠길 정도로만 부으면 되고 한 15분 정도 전후로 삶으면 돼요. 참고로 달걀 삶을 때 요령 중에 하나가 식초를 넣는 거 알죠? 식초. 껍질 잘 벗겨요. 아, 이거 거의 다 하네. 아, 와. 맞아. 선생님, 저 당면 들어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이게 미리 물에다가 불어놔야 돼. 어? 당면을 넣으려고요? 응, 불려놔야 돼. 물에 불려놔야 돼, 당면은. 자, 또 뭐 이상, 이거 뭐예요? 그, 서울사. 네? 매국지류고요. 매국지류고요. 그, 매국게, 매국게 요리하려고. 맵게 하려고? 네. 뭐라고? 쌀쌀을. 쌀쌀? 핫 쌀쌀을 갖고 왔는데요. We should have, oh my gosh, barbecue sauce 떡볶이 would be so good. 라이언, 꼴찌하면, 꼴찌하면 차 타고 네. 4시간 가는 아. 오는 거 4시간. 네. 그거 넣는다고? 네. 미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초 찍어 먹는 거잖아요. 아무거나. 아, 나초. 나초. 맞지? 아니면 햄버거, 아무거나. 이거는 이따가 다 된 다음에 찍어 먹어봐요. 네. 이거 넣지 말고. 아니, 그냥 이거 넣고 그냥 전라도 한번 구경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4시간 싹 가서 전라도 담양이 얼마나 좋은데요, 그죠? Yeah. 아, 저는 오늘 소고기 살라미를 조금 챙겨왔어요. 소고기? 네. 소고기 살라미요? 사모님, 이거 살라미 이거예요. 와. 이거를 잘라서 이제 튀김을 해서 이제 안에서 한번 넣고 싶어요. 근데 이거 튀긴 요리가 있어요? 아니, 우리는 그냥 빵 안에서 이제 먹어요. 근데 이 짠 걸 튀기겠다고요? 한번 테스트. 근데 전라도 안 가봤죠? 어, 차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어, 잘 됐다. 네, 차 있으니까요. 전라도 구경 가면 좋지. 이란에서 뭐라 그래? 그 사람이? 아, 예, 그냥 소시지라고 해요. 소시지? 예. 잘라봐줄 수 있어요, 한번 먹어보게. 괜찮다니까요. 저거 같이 생겼네. 그... 저 전라도 안 가도 된다니까. 이대로 가지. 아니, 뭐 소시지 맛있다고 전라도 안 가는 거 아니니까. 야, 이거 맛있겠는데? 이거 어디서 팔아요? 이거 이태원에서 팔아요. 아, 이태원 포림푸드마트. 맛있어. 주세요. 그렇게 먹어요. 어쩜 이렇게 기름지고 짜게 잘 만들까요? 괜찮은데? 그래서 튀김 가루를 해서 계란이랑 이렇게 섞이고 튀김 만들고 이거를 넣고 튀기고 옆에서 사이드로 또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냥 떡볶이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뭘 튀겨서 넣어요? 이란 사람들이 튀김을 한 번도 안 먹어봐서 그래서 한번 새로운 메뉴를 만들고 싶어요. That's a good idea. 선생님, 근데 오뎅 잘 없잖아요, 다른 나라들은. 오뎅 대신 넣을 만한 재료 뭐 있을까요? 잘 들어요. 원래 오뎅이라고도 그러는데 오뎅은 이제 외래어고 한국말로 어묵이라고 그래요. 왜 어묵이 뭐냐면 생선으로 만든 묵. 그래서 어묵이 생선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어묵이라고 보통 쓰고. 미국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피치케이크는 그 햄버거 패티 같은. 그러니까 미국이나 예를 들어 캐나다나 이건 여기는 소세지 많잖아요. 네. 소세지나 햄을 쓰면 돼요. 네. 그다음에 캔으로 들어가는 뭐 런처 미트 햄도 있고 그다음 콘 비프도 있잖아요. 아, oh, 예. Yeah. 그런 거 넣으면 떡볶이 국물이 훨씬 리치해지죠. 지금 이제 넣어야 될 것 중에 이제 중요한 거는 고추장이 들어갈 거거든요. 고추장, 그다음에 단맛 내는 거, 설탕이나 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율만 잘 지키면 돼요. 자, 그럼 이 삶는 동안에 재료를 준비해보죠. 떡볶이 컵 두 컵을 기준으로. 네. 두 컵 기준이에요. 사부님, 근데 이란 사람들이 매운 거 좀 안 먹는데 다른 아, 매운 거 안 먹는다고요? 네. 저는 먹는데 근데 이란 사람들은 안 먹어서 그러니까 왜냐면 잘 됐다, 시영이는 거기서 간장 떡볶이를 하면 되겠나? 난 기름 떡볶이 할까? 기름 떡볶이. 오. 어, 그것도 괜찮다. 완전 쉽잖아요. 그러면 저기로 가서 해야 돼. 어, 이제 여기 자리 많습니다. 네. 근데 승부와 관련 없게 메뉴가 다르니까. 겁나세요? 맛이가 중요하죠.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매운 걸 못 먹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떡볶이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매운 떡볶이도 있지만 간장으로만 해서 간장 떡볶이도 있고 지금 아까 식용이 하려고 했던 기름 떡볶이도 있어요. 종류가 되게 많으니까 간장 떡볶이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걸 알려줄게요. 형 여기 간장은 어떻게 해요? 고추장 대신에 이제 간장 넣는 거예요? 아 나버? 간장 떡볶이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나 기름 떡볶이 한다는. 간장 떡볶이 돼? 네, 저 혼자 어떻게 해요? 아 그럼 나 불을 두 개 써야겠구나. 아 진짜. 형 나 버리지 마요. 그렇지. 아, 진짜 문제야. 파는 꼭 들어가야 돼. 우리 예를 들어서 파. 떡볶이에 다 파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맛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두 컵 기준으로 하나 반을 쓸 거예요. 엉덩이만? 아니, 섞어서 써도 돼요. 파를 하나 반을 썰어주는데 크기는 적당히. 제일 어렵지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썰어도 되고 송송송 썰어도 돼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수 썰어도 돼, 이거는. 집중. 왜? 아니 너무, 왜 한숨을 쉬어요? 아니 너무 또 빠르게 이렇게 그냥 할게요. 오예. 오예. 파 썰었어요? 네. 파로 썰었으면 그다음에 양배추. 와 배추도 들어갔구나. 몰랐어요. 배추가 아니라 양배추. 아 양배추. 양배추도 가능하면 너무 잘게 썰는 게 아니라 조금 적당한 크기로. 떡 크기랑 조금 비슷하거나 조금 작게. 대략 양은 떡볶이랑 떡이랑 양이 비슷하게.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조심. 얘는 룰이 없어. 그냥 원하는 대로 자르면 돼. 여기를 쓰지 말라는 거야. 여기. 안 써요? 여긴 안 써요. 오케이. 근데 정도? 예쁘게. 예쁘게. 피자처럼. 오케이. 빨리 치우고 저거. 그다음에 양파 요 주먹만한 거 기준으로 요만한 거예요 기준이 한 4분의 1 정도 넣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요? 4분의 1. 그거의 반. 아. 이거를 한 번, 두 번 잘랐죠? 그다음에 하나, 둘. 됐죠? 자, 준비됐으면 그다음에 어묵. 네. 자, 봐요. 난 세 장을 쓸 건데 반 자르고 한 번. 다시 한 번 반 자르고. 그다음에 하나, 둘. 조금 더 길쭉하게 잘라도 되죠? 아, 맞아요. 알아서 하면 돼. 네. 어묵을 써도 되고 만약에 본인들이 소시지를 좋아하면 소시지를 써도 되고 그 미국 기타 소시지 이 정도면 한 세 개? 감사합니다. 그럼 네 개 쓸까요? 네 개? 네. 나 아침마다 떡볶이 냄새 맡으면서 출근해.
집이 바로 이 떡볶이 타운 앞에여가지고. 그게 어디야? 신당동 아니야? 아. 신당동 살아? 네. 나 거기 이사할까 했는데 나 전셋값이 너무 비싸거든. 자, 집중하고. 아이고, 15분 된 것 같은데요. 자, 14분 넘었어요. 끄고 찬물에 식혀서 껍질 까면 돼요. 찬물에 식혀서 껍질 까면 돼. 차가운 물? 다 뜨거워. 누나 이거 뜨거워서 이거 여기 이거 아. 수건 써. Thanks, baby. Yes.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돼요? 같이 해도 되냐, 되냐더니 자기 거 헹굼물을 내 거에다 떨어뜨리고 있어. 아, 그럼 다 해드릴게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내 자리를 욕심내는 것 같아. 와우, 잔머리 so good. 미국 사람들은 삶은 달걀을 많이 먹어요? 달걀 프라이를 많이 먹어요? 프라이. 프라이? 네, 아침으로. 캐나다는? 둘 다. 둘 다. 우리 캐나다는 뭐 영국과 미국 가운데예요, 문화적으로. 영국 쪽은 삶은 달걀 많이 먹지 않나? 저 그쪽 모르겠는데, 폴란드는 우리 양파 볶아서, 베이컨 볶아서 그때 그 계란 스크램블 에그 만들어요. 스크램블? 네. 한국에 계신 이란 분들은? 아, 우리는 그냥 떡볶이에서 넣고 먹어요. 아침에 달걀찜이랑 밥 먹지? Of course. 자, 다 됐습니다. 사부님. 아, 두 개는 제 거고요. 됐죠? 벌써 다 됐어? 좀 달아요. 맛있겠다. 맛있어? 이거 닭강정. 저도 한번 먹어도 돼요? 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감사합니다. 이거 없어. 아, 이거 없어. 아, 물도 나왔어. 엄마가, 아, 웃겨. 자, 이제 다 준비됐으면 팬에다 먼저 재료부터 넣을 거예요. 팬에서 재료부터. 물에 씻은 떡 먼저 넣고. No oil? 오일 안 넣어요. No oil? 떡 인. 그다음에 재료 준비한 거 양배추, 양파, 대파 다 먼저 넣어요. 그러면 소세지 지금 더 넣어요?
소시지도 좀 넣어야지. 그쵸? 어묵 넣었으니까 소시지도 넣고 여러분들. 네. 달걀도 사실 지금 넣어도 돼요. 아니 그렇게 안 해도 섞여 어차피. 아. 지금은 여러분들 보면 물을 많이 잡을 거예요. 나는 물을 많이 잡는 이유가 라면. 라면을 넣을 거예요. 아. 그래서 물을 4컵 넣을 거예요.